오늘은 미리 만들어둔 반찬으로 아침에 싸기만 하면 되는 도시락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추리알을 소금 조금 넣은 물에 5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리고 물 조금 넣은 통에 넣고 흔들어주면 까기 좋답니다. 메추리알 10개 정도 까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밀폐 용기에 굴소스 1큰술에 참기름 4분의 1 작은술 정도만. 저는 조금 많이 넣어 참기름 향이 강했어요. 후추 조금 하고 거기에 물기 닦은 메추리알을 넣어 살살 굴려 골고루 묻혀주면 안 졸여도 되는 메추리알 굴소스 장조림 완성입니다. 다음은 인게. 큰 한 줌은 양쪽 꼭지를 잘라내고 소금 조금 넣은 끓는 물에 2분간 삶아주세요. 얹어서 식으면 3등분 정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설탕 1큰술에 간장 1큰술, 빵 깨 3큰술 정도에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넣으면 인갱 고마알도 완성입니다. 냉장 보관에 4-5일 정도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밀폐 용기에 물 반컵 플러스 렌즈 반컵 넣고 레몬즙 1큰술 넣어 준비해 주세요. 스테이크용 소고기 140g인데요. 기름 두르지 않은 달궈진 후라이팬에 양면을 2분 이상 잘 익혀줍니다. 그리고 옆면도 돌려가며 잘 익혀주세요. 요 정도로 잘 익혀서 뜨거울 때 준비해둔 소스에 담궈주세요. 다음은 간단 반식초 절임. 식초 4큰술에 같은 비율로 설탕도 4큰술. 소금은 1작은술 넣어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이 하나, 당근 하나를 4cm 정도의 스틱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무도 한 조각 집에 남아 있어서 같이 넣었어요. 흔들어서 골고루 절여줍니다. 굿모닝! 오늘은 도시락 싸는 날. 미리 만들어둔 반찬에 계란말이 하나 해서 추가하면 금상첨화죠. 계란 하나에 15-1 작은술, 물도 1 작은술. 그래야 식어도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됩니다. 이제 하루 동안 절여둔 로스비프 썰어 볼게요. 색깔이 꽤 잘 나왔어요. 도시락을 쌀 때 밥은 충분히 식혀서 깔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야채 깔고 로스트비프 올려줍니다. 거기에 충분히 식힌 계란말이에 인겐 그리고 물기가 생길 수 있는 초절임 야채 피클은 종이 용기에 넣고 메추리알도 빼먹지 말고 넣으면 완성입니다. 참,
양념에 절였다 하더라도 로스트비프 속이 생고기에 가까워서 아무래도 보존에 주의해야 해요. 되도록 빨리 드시고요. 도시락은 냉매팩이나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보관하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